해양왕국을 꿈꾸던 나라 포르투갈. 근데 바다에 다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요? 그럼요. 떼주강입니다. 지금 달리는 이 다리는 포르투갈의 독재자를 물러나게 한 혁명일을 기념한 4월 25일 다리입니다. 네. 이 다리의 특징은요, 다리 밑에서도 차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떼주강가에는 커다란 그리스도상이 있습니다. 아, 팔을 활짝 벌리고 서서 떼주강을 수호하기라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떼주강가에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나간 해양시대를 기념하여 만든 기념비들도 있는데, 조각된 인물들 중에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포르투갈의 왕자 앵리케입니다. 앵리케. 워낙 여러 항로를 발견해서 해양왕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벨렌의 탑입니다. 항구를 떠나던 탐험가들을 전송해주던 곳인데요. 원래는 물속에 지었다고 하는데 강 오기가 변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속에서 어떻게 전송을 했을까 참 궁금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방법이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글쎄, 물론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이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입니다. 좀 전에 본 떼주강도 이 리스본에 있는 거고요. 네. 아주 집들이 참 아기자기하죠. 오밀조밀하게 저렇게 있네요, 그죠? 네. 촘촘히. 소들이 여유 있게 풀을 뜯고 있는데요. 코르크와 소가 무슨 관계냐고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화면의 주인공은 소가 아니라 나무들입니다. 바로 코르크 나무죠. 코르크는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살아있는 내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산층입니다. 이 나무는 껍질을 벗겨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코르크층이 자라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벗겨냈던 자리가 확실히 구분되죠. 나무에 쓰여진 숫자는 껍질을 벗겨낸 해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코르크의 껍질은 9년에 한 번씩 벗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저씨들이 껍질을 벗겨내면 짠, 이것이 바로 코르크죠. 코르크는 밀랍과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어서 물과 기체가 스며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병마개로 쓰이는 거죠. 트럭에 코르크가 잔뜩 실려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제 쓰기에 좋도록 가공해야 합니다. 와, 정말 많네요. 이게 모두 코르크죠?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큰 코르크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는 병마개는 물론이고요. 건물을 지을 때도 쓰이고요. 또 얇게 썰어서 엽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기계로 쑥쑥 마개를 뽑아내는데요. 얘네들이 바로 세계 인류의 병마개들입니다. 네, 이곳은 알가르브라는 국제적인 휴양지인데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인지 알아보지도 좀 못할 정도예요, 그죠? 네. 예. 이곳은 원래 작은 어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도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인들이 이곳에 와서는 빛나는 해안과 독특한 모양의 절벽에 반하면서부터 관광지로 이름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럴 거예요. 저 그림으로 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저기 아주 물도 참 빛이 좋고요. 배들 사이로 저쪽에 보니까 좀 춤추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포르투갈의 민속춤 삐에라입니다. 주로 해안에서 추기 때문에 어부들의 춤이라고도 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오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네. 고대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추기도 했답니다. 네, 아주 강렬하군요. 그런데요, 벌써 사랑을 얻었나 봐요. 짝을 탁탁 맞춰서 춤을 추고 계시잖아요.